미국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군대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참신한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들 스타트업 가운데 최근 미 국방부와 다양한 계약을 맺고 있는 엔듀릴 인더스트리, 이 엔듀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듀릴은 오큘러스 VR의 창업자인 파머 럭키가 2017년 페이스북을 나와 세운 방위 사업체로 무인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해 미국 방산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업 7년을 맞은 짧은 경력의 회사지만 눈에 띄는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미 국방부와 가장 많은 시험 또는 계약을 체결한 건 알티우스 계열 소형 무인기입니다. 단거리용 알티우스 600과 중거리용 알티우스 700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체들의 자폭 드론 버전인 알티우스 600M과 알티우스 700M도 있습니다. 일반 버전의 경우 페이로드만 바꿔서 정보 감시 정찰, 전파 재밍, 신호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폭 버전의 경우 알티우스 600M은 2023년 4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물품에 포함됐고 알티우스 700M은 최근 미 육군이 장갑 차량을 상대로 한 시험 평가를 가졌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알티우스 700M은 탄두 중량이 약 15kg으로 헬파이어의 8에서 9kg보다 커서 더 강력한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항속거리는 160km로 헬파이어의 약 11km에 비해 훨씬 길고 최대 비행시간은 75분에 달합니다. 알티우스 계열 무인기는 미 육군이 지상의 차량과 항공기, 무인 시스템이 어떻게 팀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에 사용됐고 미 특수전사령부는 해상에서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미 공군은 2021년 4월에 XQ-54 발키리 무인기의 내부 무장창에서 알티우스 600을 분리투하하는 시험을 하는 등 미 국방부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엔듀릴의 무인 시스템 포트폴리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목적 무인기 로드러너는 스페이스X의 펠컨 로켓처럼 수직으로 이륙한 뒤 임무를 마치고 다시 수직으로 착륙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적 드론을 막기 위한 대드론 임무를 위해 적 드론에 직접 충돌하는 MB를 개발했고 특수전 부대를 위한 회전익 무인기 고스트는 최근 미 공군과 연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의 유인 전투기와 협업할 미 공군의 협업 전투기 CCA 프로그램 초기 경쟁 업체에도 보잉, 제너럴 아토믹스,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같은 거대 방산 기업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엔듀릴은 자신들의 강점인 자율 능력을 활용해서 다이브 LD라는 무인 잠수정도 개발해 연안 정찰 임무 등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인기용 저가 센서와 소형 로켓 모터 등도 개발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듀릴이 아직 보유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무인 지상 차량인데요. 이 부분은 2023년 말 미 해병대가 하와이에서 평가한 우리나라 한화가 개발한 소형 무인 차량 아리온 스멧을 통해 채울 예정입니다. 엔듀릴과 한화의 미국 자회사 한화 디펜스 USA는 아리온 스멧을 기반으로 한 시제품을 미 육군의 소형 다목적 장비 수송 2차 사업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엔듀릴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작은 스타트업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미국 정부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과 협력하려는 이유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엔듀릴이 앞으로 어떤 제품과 기술로 미 국방부의 관심을 끌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월드디펜스 선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추천 영상 꼭 보고 가세요.